사실 뭐 시나리오를 읽을 때부터 아, 이 장면을 감독님께서 어떻게 얼만큼의 강도로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었는데요. 사실 뭐 그전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맞는 씬 같은 경우도 거의 처음이었어가지고 그 장면을 촬영할 때부터 굉장히 힘이 들고 그냥 몸 그냥 신체적으로 막 아프고 이런 건 있었지만 고문받는 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환경이 주는 분위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쇠사슬에 팔다리가 묶여 있고 연기적인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두를 이제 저의 얼굴에 갖고 오는데 사실 현장에서도 이제 효과를 위해서 인두를 이렇게 조금 불이 있는 것처럼 연출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저게 뜨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포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막 눈물이 그때 나면 안 되는데 막 눈물부터 차오르고 과연 이거를 정말 내가 연기순이라면 이걸 말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너무너무 무섭고 사실은 되게 공포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컷 하자마자 한동안 계속 울다 또 다시 찍고 이랬었는데 그 장면을 촬영하고 나서야 비로소 연기순뿐만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가슴 뭉클한 게 전해져 오긴 하더라고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어떻게...